해외 투자, 그 중에서도 미국 달러 자산에 투자했던 분들의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 걸, 이런 후회를 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분들에게 차근차근 환율이 어떤 것이고,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고, 이런 자산은 어떨 때 좋고, 또이 자산들을 어떤 식으로 묶어서 투자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물론 이런 좋은 기회에 함께 동참하고 싶은 우리나라의 금융 투자 회사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는 그 도움 환영하겠습니다. 좋은 투자 상품들 홍보할 길을 찾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앞으로 이어지게 될 달러 투자에 대한 시리즈 동영상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이번에 특별 기획으로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약 8회 정도에 걸쳐서 달러 자산 투자 또는 뭐 글로벌 분산 투자에 대한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 중입니다.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주식시장의 참가자들 또는 우리 자산시장의 참가자들은 많은 걸 느끼셨을 거예요.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주가가 꼭 오르는 게 아니고요.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들 중에서 서학개미이라고 불렸던 해외 투자, 그 중에서도 미국 달러 자산에 투자했던 분들의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 걸, 이런 후회를 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 달러 자산 투자를 하려면 걸림돌들이 많아요. 환율도 잘 모르겠고, 또 달러 자산 투자를 했다 그러면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, 이걸 또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, 또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겠고,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.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달러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외화예금 가입하는 건데, 아시는 것처럼 외화예금 가입할 때 PB센터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캠페인을 물론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, 아무튼 환전 수수료가 만만치 않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. 그래서 결국 해외 증권 계좌를 여는 방향으로 운용을 하게 되는데, 와, 해외 투자하려니까 종목이 얼마나 많은지, 공부할 것도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하겠고, 이거 도대체 어떤 사이클에 어떤 걸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. 이런 분들에게 차근차근 환율이 어떤 것이고,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고, 이런 자산은 어떨 때 좋고, 또 이 자산들을 어떤 식으로 묶어서 투자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물론 이런 좋은 기회에 함께 동참하고 싶은 우리나라의 금융 투자 회사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는 그 도움 환영하겠습니다. 좋은 투자 상품들 홍보할 길을 찾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앞으로 이어지게 될 달러 투자에 대한 시리즈 동영상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한테 큰 힘이 된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